안녕하세요. 귀여운 것들을 덕질하는 키덜트 빈이에요. 오늘은 건대에 있는 소품샵 위티스의 럭키박스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위티스 3만원 럭키박스를 구매해서 리뷰를 찍었었는데요. 그 영상이 대박 터져서 위티스 소품샵에도 럭키박스 문의가 정말 많았다고 해요. 이번에는 3만원, 7만원 럭키박스를 판매하셨는데 온라인은 하루 만에 거의 품절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짠! 이번에는 이렇게 7만원짜리 럭키박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지난번 3만원짜리에는 도널드 덕 박스가 나와서 제가 도널드 덕을 좋아하는 지인에게 선물을 했거든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나와서 제가 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럭키박스 후기들 보니까 너무너무 대박이라서 저도 살짝 기대 중인데 심지어 덕키버니 럭키박스는 이미 어떤 분이 받으셨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갖고 있는 아이라서 탐은 안 났지만 위티스 럭키박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아이일지 기대가 됩니다. 럭키박스의 묘미는 또 안 보고 뜯는 거잖아요. 자, 카메라에도 안 보이고 나에게도 안 보이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제발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 저는 디즈니? 무조건 디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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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어떤 아이들이 나올까요? 하나만 꺼내면 아마 뭔지 알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데 그냥 이건 인형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미키마우스! 미키마우스 박스인가봐. 여기 판매 가격이 적혀있어요. 11,000원. 귀여워! 미키마우스 박스인가봐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이렇게 볼체인이 달려있고요. 엎드려있는 미키마우스입니다. 너무 귀엽다. 짜잔! 아, 너무 마음에 들어. 이거 제가 없는 미키마우스라서 마음에 듭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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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마음에 들어. 자, 다음. 아, 미키마우스일 것 같아요. 어, 또 엎드려 있는 인형인 것 같은데? 그럼 미니마우스이려나? 하나 둘 셋. 어? 오, 미니마우스 세트야. 리액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미키마우스만 좋아합니다. 아, 그래도 얘 귀엽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둘 다 이렇게 볼터치가 있어서 굉장히 귀엽습니다. 너무 귀엽다. 이 개당 11,000원짜리니까 22,000원 지금 나왔습니다. 다음. 근데 아직 뭔가 많은데? 하나, 둘, 셋! 헉, 뭐야? 이거 큰 버전이 또 들어있나봐요. 이 미니마우스야 또. 이건 또 신기하네, 색깔이.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미니마우스가 원래는 검은색인데 얘도 검은색은 아니지만 파란색으로 들어가 있고요. 살짝 컬러톤이 다른 그런 미니마우스입니다. 이게 뭐지? 미니 커들리즈라고 적혀있습니다. 택이 몸보다 길어요. 그러면 요거 미키마우스도 들어있겠죠? 이게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인형이에요. 짜잔! 미키로 보이는 걸 잡아야 되는데 이건가? 하나 둘 셋! 아! 짜잔!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누워서 자고 있는 미키입니다. 포개지면 이렇게. 저는 처음 보는 아이들이에요. 짜잔! 지금 계속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세트로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뭔가 또 스티커로 보이는 게 들어있어요. 하나 둘 셋! 어, 엽서다! 엽서도 미키마우스가 나왔습니다. 귀여워. 다음. 뭘까 이게? 엄청 큰 인형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다 인형만 들어있나 봐. 하나, 둘, 셋! 대박. 아, 대박. 이게 끝인가? 이렇게? 제 거 박스는 끝났고요. 와, 이거 대박이다. 짜잔! 판타지아 미키가 들어있습니다. 이거 제가 갖고 있는 판타지아 미키랑은 다른 아이예요. 80주년인가봐요. 아이고, 끈도 이런 식으로 묶여있어요. 이거 뜯기 아까울 정도야. 그래도 뜯어야지. 우와! 영롱한 거 보세요.
자, 마지막은 판타지아 미키 80주년 인형이 나왔습니다. 스팽글 가운이랑 모자라서 엄청 고급스럽고 엄청 블링블링합니다. 이렇게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 또다시 옆모습. 모자에 이 스팽글 보세요. 블링블링. 여기 이렇게 달, 별 무늬가 들어있고요. 스팽글도 엄청 촘촘하고 블링블링해요. 그리고 미키 얼굴은 제가 딱 좋아하는 얼굴이에요. 귀에 택이 이렇게 있고요. 옷도 스팽글이에요. 반짝반짝 엄청나게 고급스럽고요. 여기 끈도 빛나는 그런 끈입니다. 바지 봐! 바지도 빛나요. 안감도 빛나고 바지도 빛나고 난리 났어. 신발은 이렇게 신고 있고요. 뒤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 하나로 대박인데 이거 얼마지? 와,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보니까 한 8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거 하나만 있어도 그러면은 성공인데? 이게 제가 갖고 있는 판타지아 미키고요. 이것도 작년에 새로 나왔던 버전이에요. 그리고 요거. 크기는 제가 갖고 있던 게 조금 더 큰 사이즈고요. 둘이 약간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귀엽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대성공입니다. 와, 이게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이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면 그걸로 핵만족입니다. 오늘 럭키박스로 나온 거는 요 판타지아 미키랑 요 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 세트 4개랑 엽서까지 요렇게 총 6가지가 나왔습니다. 역시 위티스는 럭키박스만 했다 하면 이렇게 퍼주는 샵인 것 같아요. 올해 럭키박스를 놓치신 분들은 또 내년에 기약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티스가 이렇게 퍼주는 대신 1년에 한 번밖에 럭키박스 판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구매했던 것도 위티스 1주년 럭키박스였고요. 이번에는 2주년 럭키박스였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